모두가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교단체의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못자립판으로 여기는 캠퍼스의 환경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언가 새로운 도전과 돌파구가 필요할 때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교운동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CC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 앞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도전을 맞서며 야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간사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챌린지 2020의 핵심입니다. 챌린지 2020은 단순한 모금 사역이 아닙니다. 신입 간사들의 모금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더 많은 간사를 배출해야 한다는 우리 공동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더욱더 많은 영적 리더들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을 때 더욱더 많은 간사들이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역을 더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마중물 같은 도움이 더해진다면 그들이 사역에 잘 정착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챌린지 2020은 거기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모인 동력은 향후 CCC 5년, 10년, 20년의 미래의 변화에 대처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변화와 위기를 함께 힘차게 돌파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우리 공동체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입니다. 영적 운동을 일으킬 리더, 간사를 적극적으로 세워가는 챌린지 2020에 여러분 모두가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